방패기도, 나의 영혼, 마음과 육체, 건강과 사명과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과 일터와 범사의 저주를 파괴합니다. 모든 일에 막힘과 방해를 뚫어주시고 교회에 도움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움직이는 모든 장소, 활동하는 시간에, 호흡하는 모든 생활과 삶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악한 귀신을 추방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몸의 치유, 마음의 치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원수마귀 공격을 파괴합니다. 나의 영혼, 마음, 육체, 건강, 사명과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 사업장, 일터, 범사에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차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내게 회개해야 될 부분과 영적으로 구복난 부분을 알려주시며 의식적으로 지은 죄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행위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마음과 입술과 행위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복합니다. 나의 영혼, 마음과 육체, 건강, 사명,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 사업장, 일터, 범사에서 원수 마귀는 안팎으로 묶이고 분리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나의 보혜사로 극진히 모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천규 역임을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성령님과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24시간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품어주시고 내게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잊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잊는 나의 하루는 내 영혼의 곤고함을 더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 이제 비오니 늘 같이 계시고 같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온전한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계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교제와 교통을 나누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의 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힘센 천사들을 보내주옵소서. 예수 이름하여 권세와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주의 천군 천사와 보호하며 지킬지어다. 인간관계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파괴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성도 가족, 이웃, 친척, 동역자 관계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파괴하고 내가 속한 조직을 통하여 침입한 영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묶노라. 외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협력하는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차단하고 단절시키도라. 다른 일과 계획으로 협력하는 영들과 준비하는 영들과 대기하고 있는 영들을 묶으며 귀신의 일과 계획을 예수 이름과 성령의 밧줄로 묶고 추방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주장합니다. 나는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습니다. 환란이 나를 해치 못하며 나를 넘어뜨리지 못함을 감사합니다. 항상 나를 낙심하지 않게 도우시며 절망하지 않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 마음, 육체, 건강, 사명,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 일터, 범사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힙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진리의 예수님의 빛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진리의 빛 앞에 주저앉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추방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 마귀를 주님이 준비한 곳으로 보내노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의 처소로 보내고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속한 조직, 리더와 상사와 주권자들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하여 나의 영혼과 육체와 범사를 공격하거나 저주를 걸지 못할지어다. 모든 악한 원수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나의 영혼, 마음과 육체, 건강, 사명과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 일터와 범사를 비방하는, 비판하는, 저주하는 사탄의 입술의 권세를 깨뜨리노라. 사탄의 사주하는 입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방어하고 깨뜨리노라. 나의 그릇된 입술의 말로 인하여 나의 영혼, 마음, 육체, 건강, 사명,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 일터와 범사, 고통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한 입술로 바꾸어 놓습니다.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와 주의 종의 일을 방해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알려주시고 회개케 하시옵소서. 영분별과 승리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 위에, 육체 위에, 범사 위에 강건의 축복을 주장합니다. 구원의 투구 위에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며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위에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튼튼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신갑주와 믿음의 방패에 구멍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옵소서. 오늘 영적인 무장을 새롭게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혀주시고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앞에 악한 마귀가 눈 못 뜨고 쫓겨나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언행을 하도록 도와주시고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항상 열린 눈과 귀로 성령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와 상처가 틈타지 못하도록 영혼과 마음과 감정 위에 감사와 찬송의 속옷을 입힙니다. 사랑과 용서로 봉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봉합니다. 기쁨과 소망과 축복으로 채웁니다. 나의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노라. 나의 혼이 영을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노라. 나의 영은 혼과 육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의 영은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하옵시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게 하옵시고 사리 분별을 지혜롭게 하시며 항상 밝고 환하게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의 권세를 또한 주장합니다. 죄책감은 떠나고 좌절감도 떠나고 무능력도 떠나고 수치심도 떠나고 두려움도 떠나갈지어다. 공포와 분노와 증오를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나의 영혼, 마음, 육체, 건강, 사명과 교회와 가족과 이웃과 친척과 범사의 치료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의 영혼, 마음, 육체, 건강과 사명과 교회, 가족, 이웃, 친척, 재산, 범사의 축복의 권세를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분노를 용서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좌절을 기쁨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환난을 축복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가난을 부요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소심한 마음을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두려움을 넘치는 기쁨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공포를 기쁨과 찬양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연약한 믿음을 굳세고 강한 믿음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쓴뿌리와 상처를 축복과 위로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마귀가 준 마음을 주님이 준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낙심과 근심을 넉넉히 맡기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로 괴로움을 범사의 감사로 바꿉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못난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무능력에서 구원하시고 성령 충만 주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창례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질병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도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고침을 받고 치료를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가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이 나의 질고와 저주를 물리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저주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가난을 청산하시는 부요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사망과 음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소망, 재림소망, 천국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흘러넘쳐서 견딜 수 없어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강물처럼 흘러넘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